헬렌 영어학원입니다. 저는 헬렌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랑 하루에 한 문제씩 모의고사 어법 문항을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인증해서 소정의 조그만 선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2022년 3월 고3 서울교육청 어법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We don't know. 우리는 모릅니다. 뭐를요? 자,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떤 소리가 났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자, 그 음악에 예가 없어. 어떤 사례의 글로 쓰여지거나, 자, 기록된 형태로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nor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nor은요, 뭐뭐도 앞에 부정에 대한 거잖아. 앞에 부정에 대한 걸 또한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뭐뭐도 또한 아니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no examples, 예들이 없다라고 했지. 그럼 이것도 뭐뭐도 또한 아니다로 해석이 들어가는 거야. 또한 그것은 구전으로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놀이 문장 앞으로 나가잖아. 놀이 문장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가 뭐가 돼야 돼, 친구들아?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원래 문장은 it has였겠지. 그지? 원래 문장은 it has였었는데 놀이 문장 앞으로 가서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져서 뭐가 된 거죠, 여러분? Has it? 대문 has it.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는 겁니다. 그죠? 1번 맞고요. 전 계속 봅니다. 자, 그것 중 많은 것은 아마도 was improvised. 뭐 되었습니까? 즉흥 연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맞지? 특정 규칙과 특정 관습 내에서. 그래서 우리는 are forced to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뭐뭐 해야만 했다. 자, 우리는 추측해야만 했어. 그것의 기본을. 맞지? 뭐로부터? 설명으로부터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저자들의. 그죠? 그들은 일반적으로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얘들아, more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more. 자, 비교급이 쓰였어. 그들은 뭐다?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음악에 대해 글을 쓰는 거야. 뭐로써? 철학적이거나 윤리적인 exercise로서 글을 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대. 그럼 친구들아, 뭘이 있다는 것은 비교급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지금 그치? 더 관심이 있었어. 됐어? 자, 그 다음 with providing. 이때 with 어떤 병렬이 보일까요? 어디에 걸리는 걸까? 오, 이 with는요? 오, 여기 with가 있네. 자, 그러면 봐, 더 관심이 있었다. 맞지? 음악을 쓰는 것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exercise로서 뭐보다 기술적 입문서나 practice를 providing, 제공하는 것보다야. 자, 그럼 얘들아, 이 2번의 as를 잘 생각해봐야 되겠네. 얘가 어디에 걸리냐? 여기는 함정이 있었어. 앞에 여기 as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as로 생각하고 2번을 맞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뭐뭐에 더 관심이 있다. A에 더 관심이 있다, B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가 되겠지. 되겠어? 그럼 more concerned with A. A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뭐보다? With B. B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뭔데? 이건 비교급이잖아. 그치? 그러면 as가 아니야. 동등 비교가 아니고 앞에 more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번에 as를 뭐로 고쳐야 될까? 그렇지. 이렇게 den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될까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쉬운 거였는데 as라는 함정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조금 더 보면요. 자, 그리스 음악은요. 보컬 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악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consisting of 동그라미 뭐뭐로 구성되는. 여러분, consist of가 뭐뭐로 구성되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onsisting of 자체가 뭐뭐로 구성된으로 맞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문장 갈게요. 사실 플라톤은 considered 음악을 간주했어. 어떤 음악이냐면 그 음악에서는 수금과 필이 많이 연주가 되고, 맞지? 그리고 노래나 춤 같은 게 뭐든 동반되지 않는. 자, 그런 음악은 어떻게 봤지? Coarse, 좀 조잡하고, 될까요? 조잡하고 tasteless, 무미건조한 것으로서 봤대. 여러분, consider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우리가 consider A, B라고 하면 A를 B로 생각하다야. 근데 얘가 원래는 친구들아, consider A to be B야. 이렇게 그냥 B를 말해. to be가 뭐된 거지, 친구들아? 생략이 된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to be를 생략하지 않고 쓴 거니까 맞는 게 되겠지. 맞지요? 그래서 consider 음악을 간주해서 뭐라고? to be coarse, 조잡한 것으로. 맞죠? to be를 쓴 거면 생각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since. 왜냐하면 악기들은 일반적으로 span. 여러분, span이라는 거 여기서 뭐로 쓰였다? 동사로 쓰인 거야. 뭐로 쓰였다, 여러분? 이거 동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럼 동사로 쓰인 걸 꾸며주는 거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 원래 spent 시험에 걸쳐지다, 걸치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동사를 꾸며주는 건 generally 이 부사가 꾸며줄 수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그럼 5번도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된다, 여러분? 답은 2번인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as가, 요 as를 보고 바로 as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것에 연결되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애들 항상 어법을 풀 때도 이 타당하게 이어지는 어구들을 찾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고생했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